그 성공개국 가짜 아이돌 뮤직비디오에도 아이들 소연님이 출연해 주셨는데 혹시 뭐 촬영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추가로 소연 씨가 이번 타이틀곡에 참여해 주셨잖아요. 좀 디렉팅 해주신 부분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일은 맑음이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살짝 다른, 아주 조금 다른 내일은 맑음이어서 이제 거기에서 의미를 찾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소연 선배님께서 그 가짜 아이돌 뮤비 촬영하실 때도 오셔서 아무래도 선배님이시니까 포즈를 취하거나 이제 카메라를 어떻게 쳐다봐야 된다거나 각자 얼굴이나 몸매에 맞게 예뻐 보이는 것도 지정을 해주셨고 그리고 녹음을 받을 때도 직접 부스 안에 들어오셔서 배를 이렇게 막 때리면서 이제 여기에 힘을 줘야 돼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조금 비음이 많이 섞인 목소리라서 조금 더 이제 남자라고 생각하고 목소리를 내봐라. 아니면은 조금 더 어른스럽게 한다고 생각하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가 할수 있는 최대한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응원도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되게 배려에 감동도 많이 받았고 그 덕분에 실제로 제가 할수 있는 보컬의 스펙트럼도 넓어진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소연님.